속도가 좀 빠르죠? 오, 다시 한번 속도가 좀 빠릅니다. 빠르게 달리다가 저 오른쪽에 나오는 택시, 택시의 가로번능, 택시가 언제 나오나요? 택시가 이때쯤, 이때쯤, 이때쯤. 얼마나 될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될까요? 자, 택시가 처음에 보일 때는 아까 보였는데요. 지금 내가 위험을 느낄 때는 한 30m 정도 돼 보입니다. 요 차선 하나하고 요게 길이가 8m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채 안 되죠? 4, 8, 32? 한 32m. 처음에는 미리 보여요. 저 주유소에서 나오는 충전소입니까? 요게 보이죠? 여기 보이죠? 그 똑바로 갈 줄 알았지? 깜빡이도 없이. 그러더니 와서 그냥 가지에 멈춰. 블박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예. 상대는 가로본능으로 튀어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 본업과 별개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알바를 마치고 퇴근길이었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한 1시 가까이 됐어요. 제 안수도 50인데요. 제가 한 70에서 80 정도로 기억합니다. 넓은 길이에요. 왕복 14선이고요. 새벽 1시경이라서 차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엄청 반성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제 불방 영상을 보고, 속도 좀 빠르네요. 예, 택시에 가로붙는과 관계없이 제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될 것 같대요.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대요. 걱정됩니다. 불방 영상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다고 합니다. 한 1 내지 2주 걸린다고 합니다. 저거 뭐 국과수에 할 필요 뭐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이 더 빠를 텐데. 똑같아요, 보는 거는. 네. 일정 지점으로부터 일정 지점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 그 거리가 몇 메터다. 그런 거 나누면 되잖아요. 아, 제가요. 만일 60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저렇게 5차로 1차로까지 쑥 들어오면은 거의 살짝 커브길인데요. 피할 수 있을까요? 아까 상대 차를 보고 위험을 느낄 때 한 30m 됐어요. 제가 60으로 달렸어도 50도로 50을 달렸어도 30m에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 저건 진짜 피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왜 그리고 택시는 가버리지 왜 제 앞에 쓰는 걸까요? 아이 참나. 제가 제한속도 50, 자차 7, 80이라고요? 그보다 더 빨라 보여요. 예, 그보다 많이 빨라 보입니다. 택시기사가 2주 진단이면 형사합의 없어도 과속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에요. 블박차 시속 100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블박차 속도 밝혀진 다음에 다시 질문하세요. 속도가 나왔습니다. 사고 30m 전에 102km. 그럼 그 앞엔 좀 더 빨랐겠죠. 사고 15분 전에 98km라고 합니다. 중과실로 속도 위반상으로 제가 가해자로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2주 진단이고요. 벌점 40km 초과했으니까 30점. 2주 진단 5점. 벌점 받았고요. 그리고 60만 원 형사 합의했습니다. 검찰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서와 탄원서 제출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 2주 진단일 때는 합의 하나하나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합의 안 해도 70만원, 많으면 100만원, 합의하면 50만원, 70만원. 그래도 이분이 참 착하세요. 저 때문에 택시기사분 얼마나 놀라셨어요. 제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60만원이나. 그건 잘하셨어요. 합의 하나하나와 벌금 차이는요, 10에서 20만원이에요. 합의했다고 해서 벌금 기소유예 안 해줘요. 그래도 합의하신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과속하지 않겠다.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하러 해 그거를? 그게 아니에요. 상대도 잘못했지만 내가 과속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깨닫는, 반성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렇게 답변했어요. 과속 2주 진단이면 보통 벌금 70만 원이에요. 많이 하면 1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택시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형사합의까지 됐으니까 50만 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끈한 검사만 하면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저 판사가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벌금액 써서 판사들은 판사가 도장만 꾹 찍어서 그냥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양쪽 보험사 과실비율 몇 대 몇 보고 있습니까? 운전자 보험은 없고요.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가 가로본능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저도 속도가 빠르니까 저 40, 상대 60으로 해볼 거라고 합니다. 벌금형이 그 빨간 줄 평생 따라간다는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부상벌점, 저다친 것도 들어가나요? 그럼 벌금 내는 거 말고 또 과태료도 나오나요? 애기 분유값 벌어보겠다고 야간에 부업하다가 부주의로 몇 배 까먹었네요. 아이고, 벌금 정가는 특히
교통사고 전과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실수로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공무원 되는데도 지장 없어요.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벌금 내면 그걸로 끝나요. 벌금 안 내고 공소권 없을 때는 그때는 범칙금 냅니다. 근데 처벌받을 때는 통고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 내는 걸로 끝나요. 벌점, 본인 다친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상대차 타고 있던 사람, 내 차 또 타고 있던 사람 있으면 내 차 타고 있던 사람 진단서 제출하면 다, 우리 가족들 거 진단서 내잖아요. 그거 나한테 벌점 다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되면. 벌점은 나 빼고 좀 다 몰빵이에요. 몰빵. 과실 비율은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투표해보겠습니다. 과속한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가로본능 택시가 더 잘못이다. 과속한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가로본능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0%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가로본능으로 달려오든 깜빡이 키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그쪽은 일반과실, 안전운전 불이행, 일반과실은 경과실이다. 속도 위반은 12가지 안에 들지 않느냐? 중과실이다. 중과실이란 말이 없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12가지 예외 항목입니다. 부상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끝나는데 12가지에 해당되면 그때는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사유예요. 그런데 그럴 때 중과실이라고 그래요. 결코 중과실이 아니에요. 아니 쭉 작업소 쭉 직진 넓은 길에 속도 빠른 거 그것도 잘못됐어요. 근데 거기다 돌아 팩! 아이고 뒤를 좀 보면서 나와야죠. 누가 더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래 속도 위반도 잘못됐지만은 그 택시가 그렇게 나온다고 오히려 택시가 더 잘못이지. 계단식으로 한 칸 한 칸 왔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위협을 느꼈을 때는 3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제한속도 지켰어도 피하기 어렵잖아. 그런 측면에서 택시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이럴 때요. 우리 보험사에서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40, 상대가 60 그렇게 하지 말고요. 속도와 무관하다. 상대차가 아예 5차로, 4차로 갈 줄 알았지. 거기서 여기서요. 저쪽에 들어오더라도 그래 저 우회전하는구나. 넓은 길에 깜빡이 당겨서 근데 으악 내가 옆으로 피할 때 이때는 내가 제한속도 지켰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100대 빵이라고 주장해야죠. 일단 주장은 아이 뜻은 높게 100대 빵이라고 주장해서 그래서 판사가 불박차에도 20이라 그럴지 30이라 그럴지 40이라 그럴지 아니면 더 잘못이라 그럴지 시작을 우리 40 쟤네 60 그러면 안 돼요. 쟤네 100이라고 주장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경찰에서 지정한 가해 차량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실이 더 많은 차량이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린 두 아이 생각해서 과속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애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건 우리 보험사에서 저 상대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도 보조참가 신청하세요. 보조참가 신청해서 저 택시의 보험사 상대로 해서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얘기 써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빨리 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가족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